두 번째 진실혹은 거짓 함께 할 텐데요. 이야, 이 외로운 스튜디오에 우리 친구가 한 명 방문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런투유 PD 김국 PD입니다. 와, 구 PD다! 세상에 여러분, 구 PD 얼굴을 진짜 얼마만에 보십니까? 아니 뭐 요즘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더 탄 것 같아요. 아, 아들이랑 많이 육아, 놀아주고 있어요 주말에. 육아를 막 육아로 많이 고생해가지고. 네, 그렇죠. 피부가 요즘 많이 안 좋아졌다. 우리 처음 만났어요. 작년에는 보송보송했거든요. 그렇죠. 나를. 아, 형들도 많이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누구 덕분에 좋아졌을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 피부는 꿀피부가 되고 있어요. 반짝반짝. 자, 그러면 구PD와 제가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출발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아, 자, 아이고, 이거 선인장이 전자파 차단에 그렇게 좋대, 혁대야.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 듣느라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고, 하루 종일 TV만 하고, 아니,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는 우리 혁들을 위해서 아빠가 우리 아들을 지키는 게 임무잖아. 아니, 제가 조금 보긴 하는데 그래도 TV 앞에 선인장들 때문에 리모컨 누르는데 이거 센스도 잘 안 먹는 것 같고요. 제 컴퓨터 앞에 선인장을 저렇게 두시면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책을 펴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혁아. 에? 아빠가 항상 말하잖아. 뭐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게 먼저야. 응? 아빠 마저 선인장 가져올 테니까 자리 좀 지키고 있어. 아니, 아빠 어디 가요? 내 그러다가 아빠처럼 공부 못하면 어쩌라고. 아니, 집안을 온통 선인장 마트로 만들어놓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아빠! 아빠! 두 번째 진실혹은 거짓. 선인장은 전자파를 차단해준다. 선인장은 전자파를 차단해준다. 팩트체크 결과는 거짓이랍니다. 국립전파원에 따르면 전자파 방지용으로 판매되는 수치나 선인장, 차폐 필터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금박 스티커 등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방지 상품은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전자파를 피하려면 단순히 전자기기에서 30c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참고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발암물질로 지목된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도는 커피나 김치를 먹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저는 매일 커피 마시는데요. 아, 그만큼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전자파 걱정하고 텔레비전 모니터 전자파 걱정하고 카메라 전자파 걱정하고 걱정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경인방송 90.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